차리지 않는 끼와 열정으로 언제나 웃음을 선사하며 다양한 영역을 넘나든 최고의 개그우먼 조혜련 씨. 정작 그녀는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아들이라고 100%, 90%, 99%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딸이 떡 나왔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키워? 못 키웠다. 그냥 또 엎어놨어. 근데도 안 죽어. 제 남동생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막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게 그건 같아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약간 복수? 오랜 오해와 서운함을 풀고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난 모녀의 여행. 장관이다, 장관, 그지 엄마. 야, 제일 사랑하는 아들하고 가시죠. 진짜 왕자수다. 하지만 어머니의 애달픈 모정은 딸 혜련 씨가 아닌 오매불망 아들뿐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바빴고 엄마는 늘 저에게 관심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버려진 아이처럼 컸던 거죠.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까지 줄줄이 딸 일곱을 낳았고 그 끝에 얻게 된 귀한 아들 주한 씨.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네가 연예계에 있으면은 끝까지 좀 밀어줘야지. 지금 너무 소홀하다. 운대가 안 되고 연기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나한테 늘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 덩어리 나와가지고 아버지 그 좋은 모습도 정도 못 받아보고 내 앞에 저 자식이 잘못되시면 나는 바로 그 딸을 다 내비고 아들 딸을 죽어요. 니한테 잘해주기만 해도 80그정 살면 되겠지. 엄마! 그게 니 살맛에 살다 가라며. 엄마가 먼저 꺼냈거든. 아들만 편애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 때문에 평생을 상처받아온 딸. 단 두 사람만의 여행을 통해 모녀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여행은 중단되고 맙니다. 이머전 씨예요? 이머전 씨야? 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쉴 새 없이 화장실만 들락거린 어머니가 급기야 고열에 탈수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프면 유독 냄새에 민감한 어머니. 고령의 어머니에겐 여행이 무리였나 봅니다. 오는 게 아니었다. 새삼 후회가 됩니다. 응급조치 후에도 몇 번이나 연거푸 속을 개원해 어머니. 약이 안 받았나 보다. 빈속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이만한 게 천만 다행입니다. 아이고, 채복순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천하의 채복순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한 20년만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뱃살 이놈. 아니 내가 신경 쓰이거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엄마 탈수인데 무슨 뱃살 빠져서 좋다 그래도 지금 이거는 정상이 아닌데 무슨 뱃살 빠져서 좋다 그래.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휴. 도할 때는 또 마치 막 죽을 것처럼 도와더니 또 진짜. 그런데 어머니가 수액을 맞는 내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혜련 씨. 엄마 내가 왜 떨어져 있는 줄 알아? 입냄새 난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나 예민한지 알아? 그럼 어쩌라고? 길이다. 똥을 쌌다고 지금? 잘리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기력이 떨어져 온몸의 감각과 신경이 평소 같지 않은 어머니. 어? 실수를 하신 걸까요? 많이 나왔어. 딸이라도 민망할 따름입니다. 내 입에서 똥 냄새 난다는데 자기는 똥을 싸버려. 조금 잠이 좀.
많이 쌌어. 그렇게 많이 쌌어. 밤새 계속된 설사병이 여전히 멎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하고 오니까 아주 애기가 돼갖고 지금 뭐 다 해달라는 거야. 지금 못 볼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친구도 그거 와서 친구야 저상 거지. 뭔 얘기야 또. 입에다 그 얘기 좀 달고 살지 마 좀. 제발. 노인네는 그런 마음이 안 들려. 아 그러니까 그걸 말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맨날 초상 얘기고 뭐. 지한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맛이 가네. 나 진짜 엄마. 급한 대로 조치를 하고 병실을 나서는 혜련 씨. 어머니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합니다. 너무 속상해.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망가졌지? 진짜 강한 엄마였는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어머니가 세월에 무너져가는 모습이 낯설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잠을 깬 혜련 씨가 병원에서 태어난 어머니를 위해 요기할 만한 것을 챙깁니다. 뭐라도 먹어야지. 근처 식당에서 구한 밥 한 공기로 어머니가 드실 만한 흰죽을 만들어 봅니다. 아무 맛도 없다.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지 힘을 쓴다고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혜련 씨는 어린 시절 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내가 제대로 끓여왔어. 이제 난 열이 좀 난다. 그래서 겨드랑이때 겨드랑이 들어봐. 겨드랑이 그 지금 맛이야. 아이고 제발. 사실 화면 밖 혜련 씨의 실제 모습은 꽤 자상한 성격입니다. 얼굴 쏙 빠졌다 엄마. 한 이틀 아팠을 뿐인데 이토록 헬쓱해진 어머니를 보자니 마음이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스바이디, 스바이디, 마이 맘, it's not this. 뭐라고 해야 돼? 오케이, 샴푸. 열심히 설명한 보람도 없이 정작 직원이 들고 온 건 물 마실 때 쓰는 물컵입니다. No. 이제야 혜련 씨가 원하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It's some noise. Yes. Yeah, thank you. 급하게 세숫대야를 찾기에 본인이 쓰려나 했더니 따로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엄마 머리 감겨줄게.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해? 이렇게? 그 얼굴이 다 닿으면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괜찮아? 엄마 편하게 다리는 편하게 있어. 괜찮아? 눈에 물 안 들어갔어? 고열로 밤새 땀을 흘린 어머니를 위해 급한 대로 머리라도 개운하게 감겨드리고 싶은 혜련 씨. 그런데 조금은 힘에 부칩니다. 에이, 뭘 호황이야 이게. 지금 미용실 놀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 거 아니야 지금. 누워봐. 이렇게 했어봐. 아 허리야. 나도 허리가 안 좋잖아. 아우. 어머니를 돌보기엔 어느새 딸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대다 돼. 저 주무시면 돼요. 네. 미용실에서도 원래 화장 받을 때 주무시거든요. 내친 김에 기분 전환용 화장까지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도 좀 많이 가까워졌죠? 가까워지는 거를 여행 와서 내가 제일 원했는데 그래서 여기 아팠나. 대우받으라고? 몸은 고되지만
덕분에 한 걸음 다가간 듯한 무녀입니다. 팔남매를 낳고 허리 수술을 네 번이나 받아 몸이 성치하는 어머니가 시간이 날 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 의료기 체험장. 이웃의 소개로 이곳에 드나들면서 어머니는 가슴을 짓눌렀던 팥병이 조금은 내려간 듯합니다. 사실 그 마음의 병은 딸 혜련 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저 혜련이가 좀 팔자로 좀 잘 좋게 안 되고 실패를 했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리 좋아하는 한정막도 3개월로 못 갔어요. 당시 우울증까지 왔던 어머니입니다. 결혼 13년 만에 들려온 이혼 소식, 그리고 온갖 루머 속에 다시 재혼을 선택한 혜련 씨. 예, 결혼도 그냥 제가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혼할 때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죠.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니까, 넌 네가 늘 결정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잠자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속 깊은 대화가 부재했던 무녀. 언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현재 어머니는 여섯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 여럿 있는 거 말하고. 슬하에 팔남매나 두었으나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뭐 자식들이 다 뭐 옆에 와서 막 그렇게 웃은 바쁜데 뭐 그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난 김에 딸 혜련 씨에게 전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안 받. 전원이 꺼져. 전화 꺼난대요 뭐. 몇 번 해도 안 받아요. 밤에 이제 어찌 게임을 이제 해줄 때도 있고 그 이틀에도 안 해줄 때도 있고 어찌 괜찮은가 싶어서 전화 한번 해보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내가 뭐 돈 벌려도 아닌데 무슨 돈 달라고 맨날 그러겠어요. 무심한 자식들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예전보다는 방송 활동이 줄어든 혜련 씨. 하지만 촬영이 없는 날에도 가만히 쉬질 못합니다. 혜련 씨는 6년째 중국어를 공부 중입니다. 제 투어츠바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 최근엔 영어 공부에도 열을 올립니다. We might live here. 난 거기 갈지도 몰라. I might go there. I might go there. 수준급인 일본어까지 치면 꾸준히 3개 국어에 도전한 셈입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게 팔다리 짧고 머리 크고 목 짧고 막 손톱마저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채우기 위한 걸로 아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겠다. 아들보다 못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렸던 혜련 씨.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결국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극영화과? 네가 그 가고 뭐 한다고? 어? 네가 뭐 탤런트를 할 수 있는 아이고 네가 하면은 개나 소나 다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그 똥통 같은 그 뭐 연극영화과 가서 네가 뭘 한다고 돈만 날리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대학생 됐다고 기가 차는 기라. 몽디라 서울 팬. 그냥 없던 걸 하라고. 합격 뛰어도 소용없다. 우리 집에서 뭘 할 거냐. 지가 엄마 매일 안 살 게로고 죽어도 할 게로고. 라오스의 접경 지역인 태국 우돈타니. 원숭이 천국이다 천국. 어머. 원숭이 근데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원숭이를 신성시하는 종교 문화 덕분에 도심에도 원숭이 마을이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작은 새끼 원숭이들. 애기, 애기, 땅콩 그만 먹고 이거 먹을래? 이거 줄까? 주세요. 알았어, 줄게. 엄마야. 알았어. 아, 자기 애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오냐 이거야. 원숭이도 새끼 한 마리만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키워주잖아.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8마리의 새끼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응. 그럼 어느 누구한테 시선이 가겠어? 세상에. 아우 귀여워. 세상에 원숭이들도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이가 좋아지려고 애쓰니까 애처롭다, 애처로워. 새끼를 돌보는 어미 원숭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짐승도 남녀 차별 안 하네. 쟤가 앞놈인지 순놈인지 모르고 자기 새끼니까 저렇게 돌보는데 원숭이보다 나는 못했네. 그럼 니는 하도 어분하시니까. 그 아들 안 낳았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야, 얻어서 걸린 인생이 뭐 시끄럽게 그렇게 했었노? 이런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뭐 묻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찬밥 신세였던 혜련 씨. 조지환이라는 제 남동생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렇게 안중에도 없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기까지 진짜 많은 과정이 있었고 힘든 게 있었죠. 쌀이 주식인 라오스는 벼농사가 흔합니다. 어머니 역시 농사라면 이골이 날 정도입니다. 벼농사가 힘들어, 자식 농사가 힘들어. 벼농사가 더 힘들어. 그래? 엄마는 자식 농사 나오면 되는 거니까. 지네가 알아서 크니까. 아, 자식 농사가 더 힘들지. 어머니의 자식 농사 중 유독 지극정성을 다해온 결실은 역시 외아들입니다. 그때 네가 한참 좀 잘 나갈 때 감독님한테나 섭외 같은 걸 받아서 좀 키울 수 있었어. 안 된다니까 그게 엄마. 아니 그럼 내가 말하면은 연기가 돼야지. 이렇게 했다고. 조혜련 남동생으로는 어렵다니까. 아, 그렇게 하면서 조금 길만 조금 이 길로 이렇게 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했지. 당연히 다 했지. 내가 연기도 가르치고. 그래 해도 내는 그게. 오디션 볼 때 내가 연기 봐주고 곽형택 감독님 영화할 때 투자하고. 그래 그때는 어? 좀 했는데 이미 조금 늦었어. 무명 배우인 아들을 좀 더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딸에 대한 어머니의 가장 큰 불만입니다. 걔가 연기를 알아? 내가 걔 연극 무대 안 가본 줄 알아? 바보 역할은 끝내주기 잘한다. 난 그 바보겠지. 바보 역할 확신을 아니라. 했어. 근데 그 문설이 그 바보 역할을 또 하면서 그거하고 떴잖아. 문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애야. 아이고 그때는 처음이야. 그거 하면서 막 뒤틀고 막 완전히 나와서 그 소화불량 된 데다가. 소화불량 뭐야? 소화불량. 애기 소화. 엄마가 지금 소화불량이고. 아, 그건 아니고. 소화마비 얘기하는 거야? 소화마비 그거를 주사를 안 맞아가지고 소화불량 된 그런 거 매로. 지금부터 한 2, 3년 뒤지? 그때는 걔가 뭔가를 좀 더 알고. 아, 그때는 잘 됐겠다. 잘 될 것 같아. 확신한다. 너 철학관 갔지? 아니. 그럼 엄마가 어떻게 확신을 해? 40 넘으면 잘 돼. 갔어 안 갔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 가가 안 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갔어 안 갔어? 안 갔다. 내 눈 똑바로 보게. 안 갔다. 아들이 하루빨리 유명세를 떨치길 바라는 어머니. 너는 정말 겸손함부터 배워야 된다. 너도 MBC 가서 한참 좀 될 때 틱틱거렸어. 전화 같은 거 오든지 섭외가 들어오든지 뭐 물론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상냥하게 전화 받고 이렇게 안 한 게 내 눈에 보였어. 조혜련 해놓고는 저 X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테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 겸손이 좀 무섭더라. 지금 겸손하잖아. 그런 게 지금 조금 내려막이 있다는 거. 아니지. 나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가 살아남았는데 여자 중에.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하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가 맛이 간 게 아니라 시기가 그런 거야, 엄마.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반기를 든다면 지한이를 내가 안 이끌어줘서 걔가 성공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때 조금만 버텨주시면. 뭘 버텨줘야 되는데. 마음을. 마음은 늘 못했지.
많이 모자랐어. 엄청 불만이었어 내 속에. 아들을 두둔하기 위해 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건드린 어머니. 지 잘 나가니까 그만 귀찮고 니는 연기를 못하는데 니는 뭐 알로 뭐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있자는지 싶어가지고 그렇게 괘씸하대요. 봐라, 그렇게 미움받고 살았던 나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서서 자립심 가지고 잘 살고 있어. 넌 뭐냐? 그러면서 약간 통쾌했어. 왜요? 그러면 안 돼요? 평생 아들밖에 모르는 어머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달라질 만도 한데 그 지독한 무정은 이승을 떠나야 끝이 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모녀의 눈에 들어온 아담한 사원. 그런데 막상 다가가 보니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게 화장터래. 망자의 육신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걸 왜 여기다 지어놨을까? 아, 여기가 묘지가 많구나. 이승을 떠난 고인들의 영혼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저 할머니는 88이네, 88. 88세까지만 엄마 살아도 좋겠다, 이 사람처럼. 어디 가니까 내일 보고 76세. 그냥 한 3일 아팠다가 자는 잠에 간대, 수월하게 임종을 마친대. 그런 걸 왜 보냐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더라니까. 뭐 그런 걸 왜 들으러 가냐고. 너 기분이 좋아? 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 간다니까 기분이 좋아? 내년에 가고 싶어? 아니야.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죽는다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어머니가 혜련 씨는 영 못마땅합니다. 철학관 가니까 내년에 죽는단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만 듣고 있어 그냥. 아니면 빨리 가시던가. 가지도 않을 거면서. 가는 거, 가는 것도 어? 내가 아니, 스케줄에 맞춰서 빨리 가시던가. 내가 가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다고 가고 뭐. 그러니까 입으로 말이지. 그러면서도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으려고 그러잖아. 입을. 그저 곱게 좋은 말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손자도 봐야 친손자. 그래. 외손자도 많아도 친손자가 생겨나. 또 시작이야. 아휴, 외손자나 친손자나 똑같은 거고. 그래. 엄마 인생이 중요한 거지. 뭐 친손자 보려고 사는 거고 뭐. 아이고, 그건, 아이고 됐다. 아이고 그거는 아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아이고 잔소리 그만해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어디로 갈게 봐. 여 길이 없네. 이제 75. 언젠가 어머니와 헤어질 날도 오겠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라 라는 다른 표현인데도 들으면 짜증나는 거죠. 아유 아유 내일이라도 당장 가. 너무 듣기 싫죠. 진짜 화를 빡 내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듣기 싫어요. 어머니가 자주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올리는 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심란한 마음에 찾아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하도 네가 안 되고 안 풀리니까. 거기 그 저기 했던데? 잘한다고. 야, 내는 네 풍계 다 맞히더라. 됐다. 그때 그 사고 나가 홍제자. 함께 가자고 급히 아들을 호출했습니다. 그걸로 소고기나 먹자. 소고기나. 소고기 사는 거 떼었다. 내는 그거 한번 들어볼란다 봐. 아, 그냥 가지 말자, 엄마. 왜? 가고 싶어? 응. 꼭? 응.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 정도면 어머니의 고집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아들. 왔다. 때마침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은 며느리도 도착했습니다. 야, 이름 지은데 철학관. 그래. 그래서 잘 보는데 없니? 거기서 내년에 죽는다고 자기 76세 편안하게 간다고 얘기했대. 언니 지금 몇인데? 75. 그럼 내년? 근데 마음이 급하다니까 지금. 너한테 다 맡겨놓고 가려고. 그래서 갑시다. 궂은 날씨에도 결국 길을 나섰습니다. 가자. 그 엄마 그러면 혜련 누나도 볼 거야? 그렇게 하면 뭐 돈이 많이 들었잖아.
어머니 마음엔 딸보단 늘 아들이 급합니다. 딸 일곱 끝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 당신에겐 금쪽 같은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만 몰라주는 것 같아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무명이 가도 너무 많이 가는 게라 우리 아들이 이제 제일 잘 되는 게 내가 이제 그냥 꿈이고 내 생명의 전부로 다 쏟아붓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속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산후조리와 며느리 대우를 받게 해준 아들. 그 아들이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삶은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20살에 이제 시집을 와서 28살 먹는 신랑을 만나서 왔어요. 왔는데 독신에다가 할머니가 그냥 되는 이야기 되고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남자가 너무 무능하고 맨날 아프고 무능하고 여기 살다는 일생에 내 몸과 뼈, 살을 다 이 집에 바쳐도 살아도 끝이 아니었다 싶어서 그냥. 아들을 얻기 위해 임신을 반복해온 어머니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요새 좀 어떻게 지내셔? 요새요, 잘 지내요. 예, 조혜란 씨도 예. 잘 있고요. 예, 예. 예. 이렇게 수술해도 여기 와서 살잖아요. 그 몸이 좀 날아갈 거겠죠? 어, 그렇죠. 예. 하고 나면 그냥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자제분들 잘 살고 있어. 응, 다 잘 살고. 저 그리고 조혜련 씨도 오면 형님한테 잘 하셔?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하는데 뭐. 내가 일생에 혜련이 덕을 안 사나? 가뜩이나 얼굴이 알려진 딸 자식인데 행여나 그 자식에게 흉이 될까? 10여 년을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조차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말을 아끼는 어머니입니다. 이미자 가수가 오셨네. 사랑잎이 생각해보면 한스러운 인생. 남편을 먼저 보내고 13년을 독수공방한 그 길고 외로운 시간들을 자식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친정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지내시고 싶은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예. 언니도 없고 이야기할 데도 아무 데도 없어. 예, 외롭고 그래서 이제 딸을 많이 낳아놓고 이렇게 했구만. 그래도 딸한테도 원할 말이 있고 내 있는 가슴에 있는 말 다 못해. 어머니가 딸 혜련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할 만큼 지난 25년간 늘 방송일로 바빴던 혜련 씨. 이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지만 엄마로서 한창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과의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너 내가 아까 저기서 몇 번을 물어봤어? 우주도 심각하고 저도 심각하고 그거를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딸이라는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 성공에 대한 갈망과 도전정신이 남달랐던 혜련 씨.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일본에까지 진출해 아이들 곁을 지키지 못했고 이혼과 재혼을 결정한 상황에서 상처입은 아이들은 한때 엄마를 원망하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 이혼을 택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도 있거든요. 엄마는 나쁜 엄마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13년을 버텼어. 나는 엄마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둘이 막 울기도 하고 했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29살에 결혼해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선택한 혜련 씨. 하지만 스타가 아닌 한 여자로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은하야, 은하야, 파주에서 지금 왔어?
아니 내가 이거 들러오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기 없잖아. 그래서 그냥 걸어왔어. 어 어떡해. 어 무섭다. 고생했어.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유나는 올해 특수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설퍼 살림. 살림 진짜 어설퍼. 아 맨날 깨고 부수고. 일주일 만에 집에 왔네. 어머. 집에 오면 울어야지 하고 왔다. 371명이 다 전교 1등만 왔으니까. 그럼 빨리 비타민을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아휴 힘들다 힘들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파요. 딸 앞에서는 유독 마음이 약해지는 엄마 혜련 씨입니다. 나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돼서 실수도 하고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어린 시절 친정엄마에게 인정받았던 기억은 장사를 잘한다는 것뿐. 먹어. 다 먹을 수 있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애기. 진짜. 학교에서 힘들 때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하고 너하고 어떤 거리도 없고 나는 너 다 받아주고 할 거야. 그 옛날 친정엄마와는 달리 혜련 씨는 자식들의 힘든 마음을 먼저 알아보고 마음으로 보듬어 안는 엄마가 되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몇 시간 후 아들 우주도 일주일 만에 집에 왔습니다. 우주는 중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오, 우주야 옷 빨 거 있어? 제 물건조차 챙기지 못해 엄마를 속상하게 했던 아들. 과일 좀 줘 어떻게 해. 과일 좀 줘. 하지만 과거 자신을 상처 주고 비난했던 친정엄마의 전처를 밟고 싶진 않습니다. 나 오랜만에 내 사진 봤는데 와 야 대박이야 대박. 이거 언제 찍은 건데? 옛날에 찍었지 사진기로. 네 얼굴에 다섯 배야 엄마가. 지금 너랑? 나랑 너랑? 어. 전혀 안 닮았어.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던 대화와 스킨십도 어느새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야, 내기하자. 내가 이기면 뽀뽀해 주기. 하긴 진리가 없으니까. 나온다, 나온다. 처음엔 혜련 씨의 눈높이로는 아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비난하기보다는 자식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15살 때 지금 우주를 제가 바라보듯이 바라봐줬다면 아마 저도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넓은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주는 것이 부모라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딸과 어머니가 바다와 같은 남는 호수의 낭만에 잠시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언니들한테 보내줘야 돼. V자 하나 그려봐, V자. 하나, 둘, 셋. 엄마, 아유 세상 무슨 엄마 저기 같아. 대통령 부인 같아 지금. 호젓한 호숫가에서 사춘기 시절 가장 섭섭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왜 한 번도 안 왔어? 내가? 응. 대학 때만 딱 갔잖아. 나 연예인으로 떴을 때. 중학교 때 갔잖아. 중학교 때 뭘 오긴 뭘로? 안양여중에 갔다. 엄마 안 왔어. 갔다. 얼마 내기 할래? 1,000만 원. 왔나? 노래 세게 부르지. 이사 가면 돈도 없을 텐데. 요즘도 엄마 왔다고? 갔다고. 아들 졸업식은 빠짐없이 챙기면서도 딸의 졸업식엔 오지 않았던 어머니. 안 가시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두째 형부가 왔어. 선물 간다. 아, 국제전화인데 두째 형부한테 물어봐야겠다. 가만히 있어 봐. 호수 위에서 두째 형부한테 전화.
형부! 어, 저기요. 예, 국제전화라 빨리 확인만 할게요. 제 중학교 졸업식 때 형부 왔었잖아요. 아. 그때 최복순 씨 왔어요, 안 왔어요? 아, 그게 지금 언제쯤 기억을 하냐? 엄마는 깎대내는 거야, 자기가. 아, 그럼 오신 거지. 아니야, 그럼. 아, 졸업식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제 막 중복되고 헷갈려. 뭘 중복되고 헷갈려? 나 다른 건 다 기억하면서 그건 왔다고 보게 되는. 그러니까 형부도 정확하게 몰라요? 알았다고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없지. 아, 알았어요. 국제전화니까 끊을게요. 서러웠던 졸업식의 기억은 마흔이 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네. 엄마 안 왔다고! 갔다고! 진짜 마음에 걸려서 갔어. 엄마 내가 마음속에 지금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다 한 번도 안 온 걸로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중학교를 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초등학교 졸업 안 갔고 고등학교 안 갔고 중학교 갔고 대학교 갔고 뜬금없이 중학교를 왜 와? 초등학교도 안 가고 장사시키는 게 걸려서. 그럼 고등학교는 왜 안 와? 고등학교는 그때 또 쇠가 빠져 바빴는 거지. 뭐 말이 안 돼.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끝까지 우겨대는 어머니가 야속합니다. 남편이 좀 돈을 못 벌고 좀 능력이 없어도 그걸 다 커버해서 나갈 건데 그런 내도 능력이 못 되고 이제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그래 그래도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그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구해되는 게 많고 내 삶이 살아온 게 한이 많이 되죠. 라오스의 작은 계림이라 불리는 방비엥. 작은 초목들이 눈에 띕니다. 저 쑥이다 쑥 아이가. 쑥을 좀 뜯어 뭐하게. 쑥떡이 한번 걸어. 쑥 맞네. 한번 내려간다. 이게 쑥 맞네. 엄마. 응?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며칠째 계속 휠체어를 끌었지만 마흔을 넘긴 딸은 여전히 힘에 부칩니다. 야, 얘네도 축구를 하네. 저 골키퍼도 있고. 재미 안다, 오재미. 오재미가 엄청 커. 어린 시절 혜련 씨도 친구들과 즐겼던 오재미 놀이. 하지만 11살 무렵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린 혜련은 친구들과 놀 시간도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애들 마치 뭐 몸에 따라야지. 내가 너한테 보내놓은 게 아들 보면 내가 마음이 안 돼. 장사를 하는 딸이 안쓰러운데도 살가운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후회스럽습니다. 서바이디. 서바이디. 마이 네임 이즈 혜련 쪼. 혜련 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he is my mom. 근데 할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엄마 건강해지겠다. 애들이 건강하죠. Thank you. 컵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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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생 처음 단 둘만의 여행을 나선 모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자, 실컷 봐라. 실컷 봐. 그리고 마침내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가? 나 엄마가 외롭다는 생각 안 했거든? 자식이 많아서 안 외롭다고? 어, 그리고 맨날 이 전화 통화하고 뭐 하고 하니까 안 외로운 줄 알았지. 그 전화 끝나고 나면 눈물 먹은 거 아이고 그래 내가 TV나 보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고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돌이켜보면 13년을 홀로 지내온 어머니입니다. 내가 혼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알게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면 전화는 안 받아요. 그럼 나라도 나한테라도 전화하지. 얘도 해도 안 받거든. 자식의 전화 한 통이 그토록 어머니에게 간절한 줄은
혜련 씨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혜련이한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니야. 그런 거 엄마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무슨 핏바람 먹는 거야. 열리고 말을 해보면 속이 확 터요. 나랑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들어줘야겠네, 엄마 얘기를. 근데 들어줄 시간도 없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마음을 바꾸면 돼. 나는 엄마가 소문쟁이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나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말 옮기고 입 싸고 이런 엄마인 줄 알았어. 열두복 치마를 덮어서. 아니야. 어? 엄마 소문쟁 너무 잘 나가지고. 아니, 각 속에 가도 각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안 할 말은 안 하고. 그저 아들만 아는 모진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결국 여자였습니다. 엄마도 되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응? 남편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정작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은 거의 없고 그중에 베스트에 한 제가 1, 2위로 뽑히니까 저는 의외였어요. 엄마가 참 외로운 여자구나. 그리고 되게 왜 좀 뭐랄까 감성이 풍부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휠체어도 꼭 끌고 다니면서 진짜 하는 거 보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현유고 내가 잘 나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밤. 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어머니. 뭔데 빨리 해봐. 궁금해? 일기야? 어? 일기 아닌데 내가 쓰고 싶은 거거든. 1998년 12월 나의 일기. 12월 5일 조혜련이가 결혼하여 군포 아파트 전세집에 입주하여 겨우 2개월 살다 강남으로 2월 7일에 이사갔다. 무척 서운하다. 자식이 많지만 팔남매 중 나한테는 지금 혜련이가 전부인데 서럽다.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가는데 부추김치, 오이 새벽이, 소배기와 싸서 가지고 갔다. 언제 또 올까 금방 갔는데 또 보고 싶고. 방송이나 보자. 한창 인기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내가 좋아? 단지 살갑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 어머니의 모정은 혜련 씨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 붙는다. 불 붙는다. 잠깐 불 붙었어. 잠깐만 엄마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팽팽하게. 엄마 이제 기도 시작해. 자 시작. 조승의 김풍의 조명의 병에 조금이한테 분남주 신단기. 가족들 모두의 이름을 실어 소망을 빌어보는 어머니. 웃음이 나온다. 조은아 이민호. 올라가. 아직 안 올라가. 아니 아니 올라가. 엄마 엄마 올라갔다. 엄마. 감사합니다. 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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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와 서러움으로 상처받았던 모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여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습니다.